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의뢰해주셨던 건축사 사무소 하반기 결산 영상을 드디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아실현입니다. 저번에 했던 파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과 비교해서 얼마나 제가 바뀌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돈. 제가 돈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정리해왔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돈 모으기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돈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상반기 결산 영상 찍을 때까지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500만원을 찍고 나니까 그 이상 모이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이후로 돈 쓸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뭐 카메라를 사기도 했었지만 카메라도 샀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선물도 해드리고, 뭐 저희 여행도 갔었고, 그 외에 저희 누나 신혼집 선물도 사주고 하다 보니까 돈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았어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 바로 100만원씩 이렇게 넣어요. 돈을 모으는데 아무래도 CMA 통장이라는 개념이 이율은 높아서 돈이 들어있는 만큼 이자도 높게 매일매일 들어오지만 그만큼 돈을 빼쓰기도 너무 쉬워요. 그게 엄청 큰 함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자마자 빼쓰고 모으자마자 빼쓰고 하니까 결국엔 원상복귀가 됐더라고요. 그냥 본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도 월급을 탔는데, 그러니까 11월 월급을 탔는데 결국에는 또 500만원을 다시 찍은 격이에요. 돈 모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첫 번째로 느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했냐. 일단은 첫 번째는 예금 그리고 적금을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모은 돈은 예금으로 묶어서 돈을 절대로 빼쓰지 못하게 묶어두고, 그리고 적금으로 내가 모으고자 하는 할당량을 일부 열심히 모은다. 그리고 그 외에 비상금 통장은 그대로 CMA 통장이나 아니면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제가 그 두 개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둘 중에 어쨌든 하나만 골라가지고 거기에 뭐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비상금만 한 달에 꼬박꼬박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쌓이게 되면 100만원 돈 이렇게 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생활비에서 빼쓰는 게 아니라 비상금 통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는 걸로. 그래서 한 달의 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돈을 비상금은 비상금대로 모으고, 예금은 예금대로 묶어놓고, 적금은 적금대로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그렇게 되려면 또 하나 가져야 되는 습관이 통장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현재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통장 안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CMA 통장에 그냥 모을 돈만 뭐 빼버리고 그 모으는 것도 묶어둔 게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돈만 나가고 나머지 돈으로 그냥 생활비도 하고 필요한 돈도 쓰고 자동이체 될 것도 자동이체 되고 핸드폰 요금도 여기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개념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냥 월급 받은 거에서 나갈 돈 나가고 쓸 돈은 그냥 거기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구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가늠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돈이 흘러나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가계부 정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절실하게 느낀 게 통장을 쪼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크게 네 가지로 쪼갤 예정인데, 일단 월급 통장이 있겠죠. 그리고 생활비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가 적금이든 예금이든 뭐 이렇게 할 네 가지 범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최소 범위로만 나눠서 생활비 안에서는 어쨌든 그거로만 한 달을 사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단위로 자동이체를 해서 일주일 용돈으로 사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할 자신이 일단 없어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게 습관이 되면 뭐 나중에 더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돈을 묶어둘 건 묶어두고 그리고 나눌 건 나눠서 돈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아껴 쓸 수 있는 습관을 들이자. 이게 하반기까지 오면서 느낀 저의 결론입니다. 1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이제 해결하고 좀 청산하면서 알뜰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튜브 수익이에요. 유튜브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광고가 붙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광고 봐주시면서 광고비가 저한테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바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최소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달러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광고비가 100달러를 충족시키고 그 이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돈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용돈이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양질의 콘텐츠로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차차 해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생활입니다. 총 다섯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다섯 가지를 빠르게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일단 몸이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크게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물론 저의 안 좋은 식습관의 영향도 있었지만 한 가지 자세로 오래 앉아있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받고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결과로 목이나 어깨의 통증도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무겁게 불편하게 이렇게 앉아있거나 하면 목에 막 담이 자주 오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몸을 많이 풀어주지 못하고 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나아지면 체력관리를 잘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을 때 잘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누가 볼 땐 부러워한다면 부러워할 만한 회사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취직이 잘 안 된다라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쨌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존재고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서 만족감이 늘게 되더라고요. 그게 달라진 점이었어요. 전에는 정신없이 일 배우기 바쁘고 또 배우면서 힘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척하면 척까진 아니어도 척하면 하는 척이라도 하게 되고 위에 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눈치껏 무엇을 원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과 팀워크도 조금씩 맞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소속감을 느끼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래도 여전히 야근은 싫다입니다. 야근은 너무 싫어요. 야근은 없어야 돼요. 근데 11월에 야근이 너무 많았어서 좀 고생이 많았어요. 저 영상 보고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정말 많이 피곤했고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근데 12월에는 좀 더 활기차게 보내보려고 지금 영상도 좀 활기차게 찍고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출퇴근길이 여전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거비를 아낀다라는 점에서 제가 선택한 대가고 그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불만은 크게 없지만 그 절대적인 출퇴근의 힘듦은 존재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좀 누군가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파트까지 마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자아 실현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1년 가까이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종합해서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배우는 일이 많지만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고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서 회사 안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이미 벅찬 상태지만 그래도 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추가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배우는 부분이 파트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규모와 디자인 그리고 재료,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로 공부해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건축물 잡지도 많이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뿐만 아니라 건축 역사, 그리고 건축가 공부,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제 공부 등 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부족했던 것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실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또 내가 부족한 게 많다라는 점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그래서 갖고 있는 책을 가지고 열심히 일단 공부를 해보자. 내가 부족한 것들을 학창시절의 기억도 떠올리고 또 그때는 대충 훑어봤던 책들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서 지금의 가진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도가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로를 느끼고 갈급함이 있을 때, 목마름이 있을 때 우물을 파야죠. 어쨌든 그래서 도움을 책에서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12월 동안에 클라이언트, 가상의 클라이언트를 모시고 건축 설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끝을 보고 또 앞으로도 건축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많이 진행해 보려고 해요. 하면서 부딪혀 보면서 부족한 것들 공부도 하고 디자인적으로 더 내가 깨어있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필요한 책들을 당연히 찾아보게 될 거고 법에 대한 공부도 조금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치수와 면적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보고자 또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서 미리 경험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또 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자아 실현을 위한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도전을 받고 건축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저는 건축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건축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고 2년이 다 돼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 그리고 나눴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저는 자극을 많이 받았고 또 공부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도움을 많이 얻으신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자극을 드리고 더 좋은 영향력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2월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